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제 금고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을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금은 사실은 이걸 산다고 해서 따박따박 이자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채권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주는 그런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자산 시장에서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고, 지금 보면 이제 거의 1200 달러 예. 후반까지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거의 다들 외면하고 있다, 손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 연준은 물론 당분간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입을 다물겠지만 적어도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는 분명히 못을 박아뒀거든요. 근데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금값이 뛸 여지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금리라는 게요, 이제 상황별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8월 달에 금리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지금 금값이 최고치를 찍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를 안 올린다, 안 올린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 헤드가 네, 연준이 이제 금리를 안 올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걸 믿지 않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심화되고 이런 경우에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는 소외받았던 금액도 부각될 수 있는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알아둬야 되니까. 금 투자법 접근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금을 예. 제가 지금 보면 한 6개월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사모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는 지각자분들께서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지만 이제 지금 떨어질 때마다 조금 사모는 약 네, 이걸 추천드리는데 예. 그러면 이런 전략을 세웠을 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 투자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일반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아직도 금을 산다라고 하면 금은방이라든지 예. 안 그러면 실물 금을 산다든지 예. 요즘에 금값을 따더라. 예. 그러니까 금 반지, 뭐 금 목걸이 예. 뭐 이런 것들로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 예. 뭐 은행 같은 데는 수수료가 적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은행에서도 거의 수수료가 6-7%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뭐 금융상품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 계좌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각종 부담도 받고 양도세도 받게 되고요. 이런 각종 세금들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세금 거래 수수료 이런 거 생각하니까 아찔한데, 그럼 뭐 하면 이걸 좀 아낄 수 있습니까? 아, 네.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예. 금 살 때는 예. 다양한 금지도